자, 164쪽 유닛 2 도치 생략 동격. 자, 보죠. 자, 도치라는 말은 자, 위치를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위치를 바꾼다. 원래 주어 동사의 위치잖아. 원래는 항상 뭐예요? 주어가 나오고 다음에 동사가 나오든 I am, you are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게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방식으로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치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는 건 아니고 뭐가 강조되는 대상이 앞으로, 맨 앞으로 나올 때 그렇게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볼까? 원래는 a lot of coins. 자, a lot of coins. 많은 동전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트래비 분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in the Trevi fountain을 자, 요거는 뭡니까?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를 강조해줘서 맨 앞으로 보내는 거야. 맨 앞으로 보냈어. 그러면 요게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맨 앞으로 나와버렸죠? 강조가 돼서 맨 앞으로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주자. Were a lot of coins. 이렇게 쓴 거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원래 들었으면 A big tree stood on top of the hill.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언덕 위라는, 언덕 꼭대기라는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를 강조해줘서 맨 앞으로 보냈다. 동사 먼저 쓰고 주어 나중에 쓰자. 이렇게 위치를 바꿉니다. 근데 이렇게 왜 앞으로 보낸다? 강조하기 위해서. 언덕 위에 큰 나무가 서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근데 좀 이것도 예외는 있어요. 주어가 대명사이면 어떻게 된다?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이거 도치를 또안 시켜요. Here, 왔죠? 어떻게 됐어요? 장소나 방향이 부사구는 맞죠? Here. 근데 어떻게 썼다? He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동사 comes가 왔어요. 요거 3단 처리 주의. 3단 처리 주의, comes. 왜 이렇게 썼느냐? He가 뭐기 때문에 he. He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명사가 아니었잖아. A lot of coins는 대명사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명사니까 이렇게 바꿨는데 대명사일 때는 그냥 이렇게 쓴다. 되겠죠? 오케이.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도착했어. 자, here we are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here이라는 자 부사구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를 맨 앞에 썼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썼어? 주어 동사 그대로 썼잖아. 왜? we라는 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것도 중요해요.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요거 특히 좀더 중요해요. 요거. 자, 부정의 부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 자, 이번에는 뭐다? 장소나 방향뿐만이 아니라, 자, 부정의 부사를 맨 앞으로. 부정의 부사가 맨 앞에 나올 경우 강조해서 또 도치를 시켜준다.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 자, 요거. 그러면 조금 밑으로 가서, 요거, 요렇게 쓸까? 그럼 옆에 부정어구. 부정어구가 나온다. 자, 우리 책에 나온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 hardly, never, 뭘, rarely, 거의 뭐 많다, little, 거의 뭐 많다. 전부 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부정어구가 나오고 도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비동사가 나올 때는 그대로 비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면 돼요. 조동사 나올 때는 조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나머지 거 PP라든가 이런 거 써주면 돼요. 일반 동사일 때는 뭐 쓴다? Do, does를 쓴다. Do, does, did를 골라주고 그리고 주어 쓰고 그리고 원래 일반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써주면 돼요. 자, 요렇게 우리가 부정어구 도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어구 도치. 간단하게 쓰면 요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표를 하나 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편하다.
부정어구가 나왔다. 비동사가 나올 때는 그냥 비동사 다음에 주어. 근데 조동사가 나왔다. 조동사 먼저 쓰고 주어 쓰고 나머지 것들 빠진 것들 써주면 되고. 자, 그리고 일반 동사는 두더지를 쓴다. Do, does, did. 그리고 주어 나오고 동사 원형 써주면 돼요. 자, 부정어구에는 이런 거 있었다. 그죠? 거의 뭐 많다. 절대로 뭐 많다. 이런 것들. 뭐, 자, rarely. 뭐, little.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뭐, 또 뭐, 자, 뭐, 나돈니. 이런 것도 돼요. 나돈니. 나돈니라든가. 뭐, 셀덤. 좀처럼 뭐 많다.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하여튼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 아, 부사하면 다 가능하다.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볼게요. I have hardly seen such an exciting soccer game. 나는 그렇게 such a 혁명, 그렇게 신나는 정말 흥미진진한 축구 경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그죠? 원래 했으면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근데 요걸 어떻게 했다? 맨 앞으로 보냈습니다. 부정어구를 어디로 보냈다? 맨 앞으로 보냈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조동사 나오죠? 현재 완료 쓸 때 우리 have 조동사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주어 썼죠. 나머지 블라블라블라는 뒤에 써주었습니다. 요 순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Hardly have I seen such an exciting soccer game. 자, 그리고 요것도, 요거 뭐다? such a 혁명. 이렇게, 어순 주의하자. 어순 어떻게 돼 있다? such a 혁명. 이라는 어순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순 주의해 주세요. such a 혁명. 요것은 자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도 I never imagined seeing you here. 나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어 너를 여기서 보는 것을.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자, never를 또 강조해줘서 진짜 상상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never 앞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종류 가운데 이거는 뭐다? imagine은 일반 동사잖아. 그리고 시제가 과거였네. imagined. 시제가 과거고 일반 동사야. 그럼 뭘 쓴다? 두더지 중에 G를 선택합니다. 즉, did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부정어구 나왔죠? 그 다음에 did 나왔죠? 주어 나왔죠? did 나왔고 주어 나왔고 동사 원형, imagine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널 여기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 What a small world. 아이고, 세상 좁다. 되겠죠? 자, 요것도 보자. Hardly 부정어구가 나왔습니다. 부정어구가 나오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조동사 have 나오고 주어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나왔다? PP 나왔고 Never did he dream he would be an actor. 그가 배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절대로 꿈꾸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never 이라는 부정어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dream 이라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 he dream he would be an actor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so나 neither도 우리 저기 저 도치시킬 수 있습니다. 볼게요. 그 전에 우리 요거 하나 하고 할까?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는 학생이다. 나도 학생이다. 한번 어떻게? So am I. I studied English. 난 영어를 공부했어. 나도 영어를 공부했는데. So 과거니까 did I. I can speak English. 난 영어를 말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는데. So can I. 이렇게 해서 비동사는 비동사로 바꿔. 일반 동사는 두더지로 바꿔. 조동사는 그대로 조동사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다 긍정일 때. 만약에 여기가 부정문으로 바꾸면 I am not a student 하면
나는 학생이 아니야. 나도 아니야 하면 neither am I 이렇게 되겠죠. 자, so는 뭐뭐 또한 그렇다. neither은 뭐뭐 또한 그렇지 않다. nor도 뭐뭐 또한 그렇지 않다. 자, so는 긍정, neither이나 no는 부정문. 일반 동사를 받을 때는 두더지를 쓴다. 오케이. 자, 요 말들 기억합시다. 일반 동사는 두더지를 쓴다. 두더지. 자, so는 긍정. so는 긍정. neither은 부정. 예문 바로 갑시다. I am afraid of spiders. 자, 나는 거미를 두려워한다. 거미가 무서워. 나는 거미가 두려워. 무서워. 나도 역시 무서워 했어요. 그러면 비동사로 시작했잖아. 비동사로. 비동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비동사니까 나도 역시 무서워. So am I. I don't like cold weather. 나는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아. 나도 역시 안 좋아해. Neither do I. 자, 왜냐하면 like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고 현재잖아. 그래서 do I. 근데 부정이니까 neither. I'm from Jeju Island. 나는 제주도 출신이다. 나도 역시 제주도 출신이다. So am I. 나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나도 역시 못하겠어. Neither do I.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so는 어떻게 된다? So 주어 얘는 긍정문. 그리고 neither은 neither이나 nor 블라블라 주어 동사 주어는 어디에 쓴다? 이거는 긍정문. 얘는 부정문. 이렇게 했습니다. 어수는 바뀝니다. So do I, so am I, so can I, neither do I, neither can I, neither am I, nor do I.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생략 가보죠. 생략. 반복적인 거는 생략할 수 있겠지, 당연히. Please help me if you can. 가능하면 좀 도와, 날 좀 도와줘. 도와주시겠어요? 이런 표현이죠. 원래대로 쓰면 Please help me if you can help me.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반복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Please help me if you can. Do as I told you to do. 자, 해라. As는 뭐? 뭐뭐대로. 뭐, 내가 너한테 하라고 말했던 대로 해라. 근데 해라가 또 중복이잖아. 그래서 do 빼고 그냥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해라. 되겠죠? 말한 대로 해라. 자, 그녀는 원했습니다. 강의를 빼먹기를 원했어.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말했어. Not to. 강의를 빼먹지 말라고. 그렇죠? Skip the lesson.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되거나 의미 파악이, 없어도 의미 파악이 가능한 부분은 종종 생략된다. 근데 생략될 수 있다고 했지. 무조건 생략해라는 아니거든요. 생략 안 할 수도 있어. 나는 생략하기 싫은데요.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써도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생략돼요? 밑에도 있습니다. 보자. 자, 부사절에서 뭘 생략할 수 있다? 주어, 비동사를 우리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대로 쓰면 Though she was wrong, she didn't know it. 그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Though she was wrong인데 she was 생략하고 그냥 Though wrong She didn't know it. When studying, you should concentrate. 그래서 너가 공부할 때는 집중해야 돼. You are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사절에서 그렇게 가능하다. 명사절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치? 명사절. 부사절에서는 가능하다. 자, 동격. 의미를 보충하거나 바꿔 말하기 위해서 콤마 뒤에 다른 명사를 둘 수 있는데 두 명사의 관계를 동격이라고 한다.
am going to Vancouver, a city in Canada. 나는 밴쿠버를, 자, 뭡니까? 밴쿠버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 밴쿠버가 어디다? 자, 캐나다에 있는 도시야. 캐나다의 수도는 어딥니까? 오타와죠. 밴쿠버는 그냥 캐나다의 도시입니다. 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이긴 한데 기준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지금 밴쿠버로 가고 있는 중인데 캐나다에 있는 도시야. 이렇게 쉼표 동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충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밴쿠버와 이 캐나다의 도시는 동격 관계가 됩니다. John, my younger brother. 내 남동생인 John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 채식주의자인가? 아무튼, 요것도 어떻게 썼다? 쉼표 찍어서, 요거는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쉼표를 한개더 썼네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썼어요.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쉼표를 한 개씩 더 쓰고, 이렇게 또. 여기도 쉼표, 여기도 쉼표 있네요. 그 다음. This is Mr. Porter, my English teacher. 이분은 영어 선생님이신 포터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Porter 이렇게 썼다.